안녕하세요, MG입니다. 저는 오늘 성산도에 가려고 서울 센트럴 버스 터미널에 왔는데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8시 10분 버스인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 네, 여기 일단 버스가 왔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안도는 호남선입니다. 아, 정말 바보 같네. 이런. 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어가지고 여객터미널로 한 30분 정도 걸어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시간 20분이 휴게소 들린 것까지 합쳐서거든요. 휴게소에 한 30분 정도 들렸으니까 5시간이 안 걸렸네요, 버스 시간으로는. 2시 30분인가 가까운 거 끊었고요. 예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안 컸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주도도 많이 가시네요.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가 지갑을 부끄러워서 신분증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핸드폰에 여권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인을 했고요. 완도 버스정류장에서 여기까지 택시비가 4,000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버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사람이 엄청 없네요. 원래 여기 되게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지금 휴가철도 아니거니와 평일이어서 되게 없네요. 슬로시티 청산도 저배네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주도 가는 배가 전만하고 이건 모두 가는 배? 이건 청산도 가는 배. 여기 의자고 여기는 이렇게 평상에 앉을 수 있게 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여객터미널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가 시간이 자주 있지 않아서 한번 시간표를 보러 갈게요. 여기 내리시면은 배 타는 데 근처에 뭐 마트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일단 청산도에서 완도 가는 시간표를 찍고, 청산도가 슬로길로 유명해요. 이렇게 보시면 섬 전체를 이렇게 돌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11코스 17개 길. 인터넷에서도 요 지도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어 코스도 하고 있네요. 버스, 여기 진산이 가는 버스. 아, 요거는 조금 봉고차인데 지도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진산이니까 요것이 큰 버스. 그리고 요거는 시릉립. 저기 입고 있던 노란색깔 버스인데 저 섬 중간 시흥리해수욕장까지 갔다 오는 버스라고 합니다. 투어 버스는 최소 인원 10명이 모여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입구에 수산물 센터가 있어서 횟감을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마을 입구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장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편해요. 예전에 왔을 때 중간중간에 마을에 그냥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집 안에 조그맣게 하는 슈퍼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여행 오시면 여기 입구 저기 농협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갑니다. 마트는 그냥 동네 마트.
크기고요. 바나나를 사려는데 바나나가 없네. 수박도 있고요. 술이 진짜 많네요. 아무래도 여행지다 보니까 뭘 사야 되나? 물, 일단 물 사야겠다. 여기는 게스트하우스고요. 여기는 방에 침대가 4개 있고, 그리고 개인용 선물함, 방 안에 달린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공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야외 데크도 이렇게 있고요. 아까 멍멍이가 있었는데. 여기 뭐 가족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펜션도 있어서 예약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어구, 같이 산책 갈까?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갈까? 멍멍아, 멍멍아, 요쪽, 여기 바닷가로 쪽으로 가자. 여기로. 지 마음이에요. 네? 지 마음이에요. 아, 지 마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순이. 순이. 아, 순이 맞아요. 순이. 순이. 이쪽으로 가자. 저기 바닷가 쪽으로 가자. 오케이, 가자. 순이. 어디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아, 여기 이렇게 바닷가가 있구나. 순이야, 이쪽으로 가자. 순이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아, 여기는... 헉! 어머, 이거 뭐야. 날씨가 되게 덥다고 하거든요, 여기 분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더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26도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낮에 더우니까 아침 일찍이랑 저녁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쉬라고 하셨어요. 오. 게스트하우스는 성수기에 3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둘째 주에요. 3만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장님이 25,00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3박을 예매했고요. 그 다음에 혼수군 아닙니다. 여자방 따로 남자방 따로 주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입구에서 사장님이 픽업으로 오셔가지고 도착하시고 농협장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장님 기다리면 이제 사장님이 픽업 도와주시고요. 여기는 청산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청산도에 딱 한 군데 있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이 멍멍이는 게스트하우스 멍멍이 순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막 물놀이를 하거나 그런 해수욕장은 아니네요. 그냥 산책을 하기 좋은. 섬 전체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식당이나 아니면 마트 들어갈 때만 잠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저기 소나무 보이시죠? 저기에 하고 있습니다. 순이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깔 화살표 있잖아요. 요게 슬롭길 표시예요. 순례길은 노란색 화살표, 슬롭길은 파란색 화살표. 여기는 지리 해수욕장이고요. 10코스 노을길이네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키로수랑 도착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지리, 고래지미.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좋다. 여기는 해수욕 같은 거 하고 그래도 되는 데구나. 어딨어? 개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오랜만에 밟아보네요, 물에. 안녕. 오, 뭐야, 뭐야.
전복 케초 비빔밥이고요. 여기 식당 이름은 끌리네고요. 해초 전복 해초 비빔밥이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추어탕이나 추어탕 있었나? 아무튼 아까 메뉴판에 보시면은 주문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되는 메뉴도 있는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전복도 되게 싱싱하고 바닷가니까 섬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맛있었고요. 배 엄청 불러요. 여기 해수욕장에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요. 저기 노란 색깔은 안전요원 자리인 것 같네요. 올라가 보고 싶다. 올라가도 되나? 왠지 올라가서 앉아 있고 싶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 현장 주의소도 있고 저쪽에 화장실도 있어서 여기서 노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 이쪽 길은 또 뭐냐? 여기는 느낌이 약간 제주도 느낌인데, 코로나로 인해 여기 마을 전체에 캠핑과 취사를 금지한다고 천막이 되어 있긴 한데, 아 2022년에 건 거네. 여기다가 뭐 주차나 캠핑카를 해놓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대요. 저기 안내 설명서에 있었는데 한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샤워장인데 지금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관광객이 없습니다. 아직 휴가철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데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벤츠도 있고. 여기 이렇게 산책을 하는 코스인 것 같아요. 데크가 꽤 여러 개네요. 캠핑하러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취사 금지, 야영 금지여서 그냥 여기 잠깐 와서 놀고 가시는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